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증시 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금리, 증시에서는 이 금리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FOMC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이 글로벌 증시가 출렁거리는데요. 네. 지난 주말을 보면은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내려가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이게 그날 이제 시간별로 한번 보시면은 재밌어요. 네. 일단 경제 지표가 8시 반에 항상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장이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8시 반 지표가 나올 때 여기에 뭐 고용, 소비 다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장이 준비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기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끈적끈적하네. 네. 9월 달에 그럼 기준이 터미널 레이시 5.75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쫙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1시 36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스틱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25bp밖에 안 올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바로 주가는 상승으로 또 돌았습니다. 네. 자, 이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꺾이지 않는 이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어떤 변동의 중심으로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대세를 이루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일날 이루어진 해프닝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다시 지금은 안정세를 지금 찾기 시작하는데 원인은요, 2022년 3월달이 미국이 최초로 금리 인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지금 1년 동안 잘 됐니 안 됐니 논란이요. 지금 뭐 온 신문에 지금 뭐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장 참여자들은 노이로제에 걸리고 노이로제죠. 그 누가 맞느냐 이제 이거 문제들이 지금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런 뭐 사고다발처럼 요철이 조금 많은 듯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어느 거든지 대세를 형성할 정도의 힘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다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좀 마음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국채 금리 하락은 하루 만에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자 이렇게 연준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은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어떻게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뭐 지표들이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이 연준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 거짓말이 좀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1년을 되돌아보면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첫 인상 시기에 대해서 지금 비난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늦었다. 그다음에 75bp에서 25bp로 내려오는데 너무나 빨리 내려와 버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들의 지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가 딱 뭐 아주 정확하게 붙은 거죠. 이거 빨리 올리고 더 빨리 올리고 짧게 갑시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연착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덜 올리고 좀 뭐 우리 금리랑 인플레이션 높은 거 그냥 친구 삼아서 갑시다. 이게 강하게 지금 붙어 있어서 어딘지 지금 5대5의 힘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클리블랜드에서 적정 최종금리 예상치를 내니까 지금 지나갔어요. 4.5에서 4.75니까 지금 저에게 뭐냐면 연준이 오버슈팅하는구나. 이거 옛날처럼 또 우당탕탕이 한번 있을 거네.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섞여 나오는 부분들이 많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논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시장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방향전환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전에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논쟁의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최종적인 결정은 노동시장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가 지난 주말에 개막이 됐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로 잡았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렇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1994년도부터 경제 성장치를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딱 찍어요. 5.5, 뭐 5.2. 근데 요새는 안팎, 내외 이런 얘기들을 쓰는 거 봐서는 네. 지금 시장이 어떤 자신이 없는 부분들이 좀 묻어나는데 사실 이제 하나씩 짚어 나가면 6%를 뭐 한번 질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데 6%는 모든 것을 다 건다는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5%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추스려서 다음 해로 한번 넘겨보자는 뜻이 있는데 5% 안팎. 지금 전체 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어떤 과정을 결치냐면요. 31개 성에서 각자 성별로 냅니다. 그거를 평균 내서 지금 오는데 네. 이것이 사실 5.21%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낮게 잡으면서 이번에는 꼭 지키겠다. 왜냐? 지난 2개년 동안 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미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5.5%인데 지금 3%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진핑은 자기의 친정체제를 아주 공고히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좀 자신 있는 5%를 내놨고요. 뒤에 보면은 재정이란 얘기들이 몇 번 나오기 시작한 거는 그렇다면 5 플러스 알파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재정적자를 작년에는 2.8%인데 올해 3%로 올렸어요. 그렇다면 대규모 부양책도 어느 순간에는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그런 5% 안팎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5%를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소비가 키워드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네. 더 많은 인민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기꺼이 소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과감하게 소비하는 부분, 요 세 가지가 요번에 키워드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소비 위주의 뭐 리오프닝 수혜주들을 여러분들 찾아가셔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여러분 안전판을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안전판이요? 예. 좀 천천히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사실 악재와 호재가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악재라는 건 FOMC고 호재라는 건 중국 양회의 리오프닝 소식인데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3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나가셔도 뭐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 투자가 더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요. 대규모 부양책이라는 것들이 이 뭐 양회가 끝나는 13일부터는 살살살 뒷얘기로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거를 보시고 나가면 좋겠고요.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지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한 후에 가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3월에 악재와 호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확인한 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스권 장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진짜 호재, 악재가 지금 하는데 자, 1번 지금 네. 한국 시장은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과거 작년 같은 데면 악재를 호재로 뭐 해석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분명한 색깔을 띠는 게 호재의 반응을 더한다. 그러나 지금 호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둔화되고 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3월 뭐 중순까지는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보시는 기간들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5일 이후에 박스권 탈출을 한번 시도할 겁니다. 네. 그럼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파월 의장의 국회 청문회라든가 제네 옐런 장관의 또 국회 청문회 이런 것들이 다 가면서 과연 미국이 어떤 포지션을 가질 건가를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발빠르신 분은 지금 3월 10일 날 고용보고서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발빠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3월에 가장 키워드는 외국인 수급이고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이 얼마만큼 강렬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3월에 진짜 지겨운 박스권을 벗어날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를 체크한 후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